지난 12일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위원장으로 선출된 오중기 당선자에 대한 인준이 무기한 보류됐습니다.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는 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금품 제공과 관련해 오중기 당선자를 윤리위원회에 회부하고 경북선관위가 진행 중인 조사 결과를 지켜본 뒤 인준을 결정하기로 했습니다. 오중기 당선자는 선거 과정에서 지역 간부에게 50만 원이 든 봉투를 건넸다. 중앙당 선관위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았고 해당 간부의 고발로 경북 선관위로부터 정당법 위반 여부를 조사받고 있습니다.